굿모닝? 예. 최근에 바꿨어요. 트위치랑 유튜브랑 아프리카 다 구독 배지 이모티콘이랑 다 해놨어, 다. 오늘 뭐, 저 쿠폰 있나? 위쳐? 위쳐 옷? 야, 뭐야! 오, 저기 생시대! 이거 뭐야! 야! 하하하!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형팬이야. 팬이라고! 아, 하이! 죽였겠다. 와, 이 섬 잘 만들었네. 가자! 아, 이 기상이가 너무 잘, 갑자기 소용돌이라니. 이게 왜 진짜? 야, 북은 모선 내리고! 에이, 제대로 즐길 생각이었는데. 어우, 야, 부금 좋은데? 아바타 바로 살게요. 야, 미친 씨. 야, 아바타 진짜 잘 만들었다. 바지 입혀라고? 야, 진짜 잘 만들었다. 내가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고 하냐면, 이 옷이거든. 되게 잘 만들었어, 이거. 남캐 한번 봐볼게. 홀리 한번 봐볼게, 홀리. 오우, 야, 수바 느낌 난다. 아, 근데 게롤트 옷이긴 한데 약간 그래도 전형적인 슈샤이어를 벗어나지를 못하네. 이렇게 보면은 비슷하다, 야, 이렇게 보면은. 잠깐만요, 이거 보기 전에 카드도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일단 효과는 최생 최생. 요거 뉴비들이 쓰기 괜찮을 것 같다. 호탈은 정말 싫어. 나는 리비아의 게롤트 위쳐다. 흥미롭군. 예릴도아스 축제. 겐트 광 여러분. 큰손 겐트 토너먼트 대회. 잠깐, 겐트는 위쳐 세계관 속 카드 게임이며 실제 대회가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카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역시 내 친구들이 바로 나를 찾은 것 같군. 단델라이온 게롤트. 여친 1. 사고를 몰고 다닌다니까. 얘가 시리. 갑자기 사라져서 놀랐어요. 아우, 야, 잘 만들었다. 나는 이곳을 좀 더 둘러보고 싶은데 다들 어때? 여기에서까지 도둑질하는 놈이 있다니. 의뢰비에 대해서 이제 뭘 조심하고. 오, 위쳐 센스다. 오, 사람이 흥미롭군. 여러 흔적들이 얽혀 있어.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바닥을 핥힌 것 같다. 날아다니는 무언가일 수도 있고, 식물형 몬스터일 수도 있다. 수박 고양이였네. 약간 위쳐 서브캐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해서 막상 파헤쳐 보니까 진짜 별일 아니구만. 아, 하루에 한 번씩이구나. 잘 만들 것 같은데 이번에 콜라보? 위쳐 해본 사람들이나 나 같은 반응 나오지.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쥐 갈기다가 끝날 듯. 아바타도 보고 수박 이게 뭐냐 이러겠네. 조금 더 걸어도 괜찮아? 이 자식들이 지금. 괜찮다. 잘 만들었다. 최선을 다해서 고증한 것 같은데요? 약간 여기 마을 분위기가 뭐냐면은 위쳐3에서 처음 겐트 하려고 가는 마을 있잖아. 약간 그 마을 분위기네. 잘 만든 듯? 아, 벽지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일단 케어모엔이야. 벽지 이름이 케어모엔이 어디냐면 게롤트가 소속된 위쳐 기지가 있는 마을임. 뒤에 배경 봐. 시리 연습하는 거 그거 아세요? 구현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오케이. 어차피 영주 실패 한번 하고. 아, 여기 있구나. 이거 누르면 되구나. 오, 아, 이거 공대장 재량이구나. 바로 되는구나. 여기 뭐 무력이나 이런 것도 엄청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피통도 많이 준 것 같다? 아닌가? 여기도 일단 피통 노프가 있거든요. 여기도 무슨 쫄라오는 게 좀 직관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좀 이펙트가 커졌구나.
괜찮네? 영주 스킵 없었으면 지금쯤 합체했겠다. 기사 진짜 피통 낮아졌음. 피가 주는 건가? 억울한 죽음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아. 자, 대방의 상간문 한번 가봅시다. 아부 3사를 안 갔던 이유가 나 일단 파노. 일단 이거 한 방향이라거든요. 봅시다. 안 보는 거. 아. 다 안 보는 거네 그냥. 여긴 솔직히 하드는 어렵다 안 어렵다의 문제는 아닌 듯. 어차피 별 깨는 사람한테는. 요것도 시간이 조금 늘었대. 1초 정도 늘었답니다. 매기는 시간이. 원래 이게 조금 미스 나면은 바로 저기잖아 터지잖아. 요거 저만 한번 안 밟아 볼게요. 밟지 마, 밟지 마, 밟지 마. 뭐야? 아, 나 죽어버려.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요렇게 한번 터지고 피 17줄 차네. 하나 실패가 17줄이네. 하나 실패가. 하나 실패했거든, 하나. 아, 그냥 한 번 더 잡으면 끝나버리네. 저기는 좀 짜증은 덜 날 듯? 미트 나는 거에 있어서 좀 스트레스는 없을 듯 합니다. 여기 전멸기도 시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되게 쉬워진 것 같은데, 무력이? 그지? 방금 반대편 실수했죠? 이게 잠식 데미지도 엄청 약해졌다고 하던데. 아, 그렇네. 잠식 5중인데 지금 봐봐. 6중 7중. 와, 야, 이건 뒤지겠다. 수마, 들어가. 되게 많이 약해지긴 했네요. 상암문까지는. 에스톰과 많이 차는 건 기분 탓인가? 아, 기분 탓이겠지. 어우, 야, 이거 장판 확실하게 보이네. 저렇게까지 보여주는데 못할 순 없겠지?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페셜리스트로 점성술사 같은 캐릭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이제 진짜 캐릭이 나올만한 캐릭이 다 나와가지고 뭔 무기가 남았을까? 뭐 차크람, 채찍. 표창 나오면 무조건 키웁니다. 지존 표도 무조건 키워야지 그거. 네크로맨서는 약간 또 소환사랑 겹치죠? 쌍절골 쌍절권은 환영이죠? 쌍전골, 쌍전곤, 쌍절곤. 아, 저도 개인적으로 검 캐릭이 나온다면 도 캐릭이 나왔으면 좋겠어. 도 무슨 버스커 마냥 중대검 이런 거 말고 카타나 이런 거. 위쳐 콜라보요? 위쳐 콜라보 잘하지 않았어? 난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맵 한 바퀴 돌아봐요. 분위기 되게 잘 살렸어. 내가 너무 빠돌이라 그런가? 난 되게 만족이거든? 그냥 딱 적당히 한 듯? 너무 또 길면은 수박 너무 길다고 뭐라고 하고. 짧게 5일로 찢어서 낸 게 정말 잘한 것 같아.